이렇게 감동적인 이벤트라니. 대표님, 정말 감사합니다.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요즘 촬영하느라 고생 많잖아요. 다들 힘내시라는 의미로 드리는 선물입니다. 파이팅! 역시 우리 대표님 최고! 최고! 오, 색깔도 좋고. 자, 옷을 하나씩 입어보세요. 색깔 너무 예쁘다. 그러니까. 와, 촬영하러 온 거지만 무인도 오니까 너무 좋다. 그니까 속이 완전 뻥 뚫리네. 아, 빡! 아, 깜짝이야. 왜? 야, 누가 들으면 어찌려고 그래. 우리 현장에서 서로 모른 척 하려고 했잖아. 왜 그렇게까지 놀라고 그래. 오빠야 아무도 없는 거 보고 온 거거든. 자, 곧 촬영 시작합니다. 이번 촬영 한 방에 끝내야 돼요. 이따 오후에 풍남주의보 내렸다니까 얼른 찍고 빠져나갑시다. 박준하 씨 준비하세요. 아, 네, 감독님. 나와. 야, 조심해. 아. 오빠. 네가 여길 어떻게? 나한텐 딴 여자 좋아졌다고 거짓말까지 하고. 아무도 모르게 이 무인도에서 죽으려고 했던 거야? 가. 가란 말이야! 내가 보내줄 때 빨리 돌아가. 아니, 나 절대 오빠 혼자 두지 않을 거야. 절대 나 혼자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. 나 그냥 오빠한테 직진할래. 좋았어! 수고했습니다! 수고했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자, 풍남주의보 내려서 어느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! 다들 어느 집착이어서 선착장으로 출발합시다! 네! 알겠다, 가자. 빨리 가자. 어, 너무 춥다, 야. 빨리! 누나, 이거 아직 원에 타 있어요. 나 저기 도와주고 올게. 아, 알았어. 어? 내 가방. 아, 아까 거기다 두고 왔네. 나 촬영 장소에 가방 하나 두고 와가지고 얼른 갔다 올게요. 아. 어, 내 휴대폰. 아, 아까 사진 찍다가 떨어뜨렸나 보네. 아, 미치겠네. 어디 갔더라? 근처였는데. 어, 여깄다.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진 찍었는데 어디 있는 거야 진짜. 어? 뭐야, 저 우리 배 아니야? 응. 안 돼. 아, 가면 안 돼. 아, 저기요! 저기요! 저 아직 안 탔어요! 제동아! 이재동! 너 누구야? 멈춰! 형! 형! 멈춰! 오빠! 박돌아, 네가 왜 여기 있어? 너도 배 못 탔어? 아, 그런 거 그, 이따가 설명할 테니까 그, 빨리 아무한테 전화해봐. 어. 어? 돌아야, 나 배터리 없다. 야, 박돌아, 너 얼른 전화해봐. 제동 씨한테. 아, 얼른 빨리! 아, 오빠,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. 핸드폰 잃어버려가지고 배에서 내린 거란 말이야. 뭐라고? 아, 미치겠네. 너 핸드폰 어디서 잃어버렸는데요? 어?
여기 어디? 아 빨리 생각해봐. 어? 여기 맞아? 여기 아닌 거 아니야? 아 여기 맞는 거 같은데. 여기 아닌가? 아 여기가 아닌지 긴지도 모르겠단 거야? 아 오빠 성질 좀 내지 마. 오빠가 자꾸 성질 내니까 더 생각이 안 나잖아. 아니 그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란 뜻이지 여기가 맞는지. 아 여기 맞는 거 같은데. 아 내 휴대폰 어디 있는 거야? 어 누나야 여기다 여기. 아 전화. 아 재동아. 아니 누나 왜 안 보여? 재동아 나 배 못 탔어. 나 아까 그 모해도 섬이야. 아 아니 누나 아까 배 탔잖아. 근데 거기 있어. 나 휴대폰 잃어버려서 찾느라. 야 야 아무튼 그 빨라 배 돌리라고 해. 빨라. 아이씨. 잠깐만요 누나. 아 박사원님 배차 어떻게 된 거예요? 아 저 그런 거 나중에 설명할게요. 아 얼른 배 돌려요. 얼른요. 아 지금 풍랑 일본 때문에 배를 돌릴 수가 없대요. 뭐라고요? 그럼 우린 어떡해요? 박병원님 저 일단 진정하시고. 아 근데 우리 라디오 누가 또 있어요? 저 고필승 조감독님이랑 같이 했어요. 아, 감독님 잠시만요. 형 아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. 그냥 빨리 배 돌려요. 일승아 배 못 돌린다. 지금 풍랑 일본 때문에 위험하대. 지금 바다도 엄청 세고.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? 내일 아침에 다시 우리로 반응할게.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잘 버티고 있어. 아 뭐라고요? 글쎄가 아 그래서 네가 박세훈님이랑 같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. 안 그래도 박세훈님 혼자 그 부인도서 얼마나 무서웠겠어. 박세훈님 잘 챙겨. 알았지? 믿는다. 일단 알았어요. 오빠 우리 어떡해. 도라야 우리 비라도 피하겠다. 너 이러다 감기 걸려. 어?